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옥상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이렇게 저희 아이들 예쁘게 물든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좀 10월, 11월에 인기리에 판매됐던 그런 아이들을 제가 갖고 있는 것부터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오늘 10월, 11월에 인기리에 판매됐던 인기 다육이를 좀 알아보려고 나왔어요. 그 전에 우리 아이들 얼마나 물이 잘 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또 새로 온 가족이 또몇개 있습니다. 이런 거. 뭐 레티지아 철하고요. 풍성하죠? 요거는 나나 후쿠미니. 요거는 로치. 라울 사촌 로치지요. 예쁩니다. 예쁜 화분에 분갈이를 했어요. 그 아이들은 지금 예쁘게 잘 물들어가고 있고요. 네. 당인, 불타는 당인, 네, 을려심, 베이비 핑거. 저희 집 식구 중에 또 특이한 거, 이거 캐롤. 캐롤 아주 색감이 예쁘죠? 네, 좀 털이 달려있고 특이해서 한번 데려와 봤어요. 요렇게 저희 집 아이들이 이렇게 옥상에서 아주 예쁘게 아직도 11월인데도 불구하고 잘 달궈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저는 11월 중순에서 말까지는 계속 달굴 예정입니다. 날씨를 살펴가면서 영하권으로 내려가지 않은 다음에는 비닐도 덮어줘가면서 이렇게 예쁘게 달궈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집에 있는 것하고 있는 것은 또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요즘에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그런 10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에보니예요. 에보니. 저희 집에 있는 거는 이거 원종 에보니거든요. 원종 에보니 너무 예쁘죠? 물이 잘 들어갔고 옥상에서 물이 잘 들어갔고요. 슈퍼 클론화 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크기만 커서 왔는데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물도 예쁘게 고추장처럼 물 들어가면서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창 종류가 참 인기가 좋죠? 요거는 에보니에 가까운 창 SP입니다. 네, 1위가 이제 원종 에보니고요. 그 다음에 2위가 리프토스예요. 리프토스. 갖가지 이렇게 색깔 바위나 돌을 닮아 있는 리프토스. 이또 가운데서 꽃이 피면 아주 예쁜 꽃이 피더라고요. 제가 요 리프토스 꽃이 피는 그런 모습을 또 한번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리프토스 아주 예쁘죠?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중에서 이렇게 분지하는 아이는 하나인데, 이렇게 분지를 하면 또 저희에게 기쁨을 주고, 꽃도 또 가운데서 피게 되면 더욱더 많은 기쁨을 주죠. 네, 2위는 립토스입니다. 3위는 창 마리아인데요. 마리아 창을 가장 닮아있는 창 SP, 대품 창을 한번 데리고 나와봤고요. 제가 화면상에 정확한 창 마리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아이 1위가 창 에보니였는데 3위는 또창 마리아네요. 요즘에 창이 참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에 요거 라울 가족이에요. 라울은 진짜 초보자분이나 고수분들이나 모두 다 사랑을 받고 있는 라울입니다. 저희 집에 라울이 원래 이렇게 두 개만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어디냐 인천에 있는 별빛 다육에 가서 예쁜 수영에 멋진 수영에 라울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거는 소위 말하는 보톡스 라울 같아요. 아주 통통합니다. 수영도 멋지고요. 그래서 데려와서 분갈이를 한번 해봤답니다. 라울이 4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라울 여러분들 중에 라울 없으신 분은 없죠? 라울은 또 이렇게 가까이 돼서 향기를 맡아보면 아주 향긋한 향기까지 나는 그런 라울입니다. 네, 라울. 이렇게 가을이라 그런지 다글다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아주 많이 통통해졌습니다. 또 다글다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거는 물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가장 이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요거인 것 같아요. 물이. 네. 맨 끝에 빨갛게 물이 들면서
분홍색으로 이렇게 가장자리에 물이 드는 거 가장 이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라울이고요. 저희 집에 라울 가족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라울 다음에 5위가 콜로라타예요. 여기 콜로라타. 요거는 이제 가운데 거는 파랑새인데 완전히 빨강새가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물이 아주 불타다 못해 고추장처럼 아주 빨갛게 물이 들은 원종 콜로라타. 네, 요 콜로라타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야생 콜로라타와 원종 콜로라타. 야생과 원종이 있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네, 이것도 인기가 좋습니다. 콜로라타도 거의 창 종류에 속하죠. 그 다음에 6위가 아메치스. 제가 지난번에 작품으로 했던 두 가지 아이들 아메치스. 거의 미인 종류에 속하면서 아주 인기가 좋은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인 종류 중에서 그렇게 가격도 비싸지 않으면서 통통하고 아주 분홍색으로 저희에게 아주 기쁜 그런 필링을 주는 그런 아이죠. 네, 아메치스 6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 멀로가 있는데요. 오렌지 멀로 한 1년 반 정도 된 아이인데요. 요거는 처음에 이제 크게 왔었는데 이렇게 조그매졌어요, 얼굴이. 제가 오렌지 멀로가 대품이 있었는데 이제 시집을 갔고요. 오렌지 멀로 예쁜 모습 사진으로 한번 또 올려보겠습니다. 오렌지 멀로 7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8위. 8위는 이제 원종 자라고사인데요. 자라고사는 이렇게 고슴도치 마냥 가운데에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돼 있어요. 원종 자라고사입니다. 자라고사가 지금 8위를 했고요. 자라고사 더 정확한 자라고사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라고사도 인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가격도 저렴하면서 창 종류에 속하는 이런 자라고사 가운데 요 손톱이 아주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원종 자라고사. 그 다음에 9위는 화이트 그리니. 화이트 그리니도 여전히 인기를 구사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동형이라서 지금 더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화이트 그리니는 분지를 해서 더욱더 인기가 좋은 것 같죠. 네, 이제 겨울에는 분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만약에 지금도 이렇게 분지를 하고 있거든요. 두 개로 거의 이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분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요게 분지가 되면 지금 8개인데 한 개씩 분지하게 되면 16개가 되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두 당 3,000원이면은 또 배로 요 가격이 불어나는 거죠. 그런 매력적인 것 때문에 화이트 그린이는 또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9위고요. 그 다음에 10위는 수연입니다. 10위도 수연. 저희 집 수연도 아주 빨갛게 물이 들고 아주 지금 매력적으로 가장 빨갛게 물이 드는 그런 시기예요. 가장 예쁜 시기죠. 제가 또 다른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연은 10위를 했고요. 이렇게 10위에 수연, 9위에 화이트 그리니, 8위에 원종 자라고사, 7위에 오렌지 멀로, 6위에 이렇게 아메치스, 5위에 콜로라타, 4위에 라울. 라울은 진짜 안 좋아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수영면으로 보나 아니면 색깔면으로 보나 향기면으로 보나 라울은 아주 저희에게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울 저도 그래서 3개의 라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품만 가지고 있네요. 네, 요즘에 데려온 아이는 정말 너무나도 예쁩니다. 보톡스 미인이에요. 보톡스. 보톡스를 맞은 듯해요. 네, 그 다음에 3위는 마리아. 창마리아. 2위는 립토스. 1위는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저희 집 아주 예쁘게 물들어가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아주 올려심 베이비 핑거. 오늘은 이렇게 1위에서 10위까지 여러분도 잘 참고하셔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월요일 되세요.